안녕하세요. 첫째 작은 한입인 관자입니다. 화덕에 구운 김컵 안에 감자 샐러드를 넣어드렸고요. 그 위에는 동해산 관자를 올려드렸습니다. 시킨 대방어입니다. 대방어 안쪽으로는 두피클과 고추냉이 그리고 파가 들어있습니다. 아래쪽으로는 광귤 간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 소스는 생강을 이용해서 만든 소스로 함께 드렸어요. 드실 때 준비드린 작은 스푼으로 두 모양을 따서 안쪽 내용물과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래쪽에는 영양부추와 고수로 만든 소스, 접시 주변에 레몬 껍질로 만든 퓨레 있습니다. 퓨레 같이 찍어 드시면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잠이 확 깨네. 약간 좀 그런 느낌 좀 뉘앙스가 나긴 해. 저희 넙치 요리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다음에 한우랑 함께 드실 고추 솥밥 먼저 보여드릴게요.
비빔밥 안쪽으로는 제가 한국의 세 가지 식감과 맛, 향이 다른 쌀을 섞어서 짜낸 거고요. 제주도에서 온 넙치와 홍합입니다. 위쪽으로는 볶은 양상추와 바삭하게 튀긴 방풍 나물이 있고요. 그 아래쪽은 각종 생선과 10가지 정도의 채소를 저희가 직접 바로 시켜 만든 소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 쓰이는 건데 이건 대략기 약간 달콤한 맛과 쌉싸름한 맛이 잘 어울리는 소스예요. 드실 때 고기랑 같이 밥 드셔보시면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때는 군고구마이지만 다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두 가지 맛을 다 찾기 위해서 하덕에 두 번 넣어 주는 거 같습니다. 머리 팍 깼나? 키가 작아서 다행이야. 아직까지 박으신 분은 없더라고요.